알파벳 트위스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알파벳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번엔요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알파벳이 적혀 있는 영어 카드가 있습니다. H, I, K 이렇게 영어 카드가 있는데요.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카드 중에서 원하신 데서 영어니까 스탑 해주십니다. 스탑 아시죠? 좋습니다. 스탑. 네. 자, 이 카드 확인해 주세요. 자, 이 카드를 선택해 주셨는데요.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이 카드를 조금 신기하게 한번 이 고르신 알파벳을 한번 신기하게 맞춰볼게요.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알파벳이 적혀있던 카드가 있었죠. 그렇죠? 자, 이 중에서 제가 네 장의 카드만 빼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. 나머지 세 장의 카드는 제가 한쪽에 치우고요. 자, 이 네 장의 카드를 제가 이렇게 골랐는데요. 이 네 장의 카드로 제가 선생님이 고른 그 알파벳을 맞춰보도록 할게요. 맞추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이렇게 네 개를 단순히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. 선생님이 고른 알파벳은 사라졌습니다.